안녕하세요. 아이트립위드유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알버타 레이크 루이스 캠핑장으로 1박 2일 캠핑을 가는 중입니다. 요즘 아직 휴가 기간이라 그런지 밴프 국립공원 입구에 줄지어 선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처럼 연 패스를 미리 구입하시면 이렇게 그냥 패스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큰 나무들이 많은 점은 좋네요. 캐나다라고 해서 모든 캠핑장이 전부 다 나무가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텐트를 먼저 셋업 중입니다. 완성! 다음은 에어 매트리스에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저희는 두 명이서 8인용 텐트를 이용합니다. 작은 텐트보다 널찍해서 편하고 좋아요.
불행히도 저희 사이트가 불 사용이 금지입니다. 파이어핏이 아예 있지를 않습니다. 혹시 몰라서 챙겨온 가스 바베큐 그릴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버너, 프라이팬도 챙겨왔고요. 일행 커플도 도착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 시작입니다. 우선 집에서 직접 반죽해와서 캠핑장에서 굽고 있는 김치전입니다. 캠핑 에피타이저 음식으로 딱이네요. 다음은 소고기 먼저 굽습니다. 그 외 각종 야채를 곁들여 먹습니다. 소고기 다음은 돼지고기 목살이라고 하네요. 맛있게 식사 후 화장실 확인 및 주변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현대식 화장실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세면대 수도가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돌려서 잡고 있어야 물이 나오고 놓으면 안 나옵니다. 너무 당황했네요. 원래 이런 건지 이날만 고장이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씻을 걱정은 뒤로 하고 우선 이 좋은 날씨를 즐겨야겠습니다. 캠핑장 주변으로 이렇게 전자펜스가 빙 둘러져 있습니다. 큰 야생동물들 접근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조금은 안심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건드리거나 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주변에 이렇게 강도 흐르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큰 도로로 통해서 레이크 루이스 쇼핑센터가 있는 몰에 도착하였어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멍때리는 중입니다.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와서 옥수수 굽는 중입니다. 맛있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니 어두워졌네요. 랜턴은 많이 챙겨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의 마지막 먹거리 머시멜로우입니다. 아까 낮에 가보았던 화장실 세면대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화장실을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는 또 따뜻한 물이 아예 나오질 않네요.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찬물로 그냥 씻었습니다. 이곳 텐트 존에 샤워장은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걸어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야 할 시간입니다. Good night. 다음 날 아침, 가랑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요리 중입니다. 비 온 후에 산에서 먹는 김치찌개는 늘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백립이라고 하네요. 한 대는 양념을 바르고 한 대는 그냥 굽겠습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자주 가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생각이 났네요. 물론 이렇게 먹는 립이 훨씬 더 퀄리티 있고 맛있습니다. 옆에서 소세지도 구워봅니다. 캐나다식 아침 식사죠. 크로아상도 늘 캠핑 음식으로 챙겨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너무 딱이에요. 커피까지 마셔주고 나니 이제 짐 정리할 시간이네요. 이곳 체크아웃은 보통 다른 캠핑장과 마찬가지로 아침 11시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1시간 전에 보통 짐 정리를 시작합니다. 차 트렁크가 꽉 찹니다. 하룻밤 지냈던 사이트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치우고 짧은 1박이었지만 너무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레이크 루이스 캠핑장 텐트 존에는 파이어핏이 없는 사이트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이 현대식이긴 하지만 오래되고 더러운 편이고 샤워장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치상 레이크 루이스와 모레인 레이크가 가깝게 있고요. 주변에 나무가 많은 편이고 전자펜스로 큰 야생동물 걱정은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여행 같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